다행히만 스토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역시 스토리 작가님들 스토리는 최고네요. 오늘 스토리에 대한 비용이고요. 두 분 목 여기다 다 넣어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만화 씨? 만화 잘 읽어봤습니다, 김만화 씨. 저작하려는 김만화 씨 이름만 기입하면 되는 거 맞죠? 스토리 작가들의 이름을 포함해야 될까? 그래, 결심했어. 나는 스토리에 대한 비용을 모두 지불했기 때문에 모든 저작권을 양도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얘네 이름을 기재하지 않아도 돼. 네. 드디어 이 만화로 내가 부자가 됐어. 저기요, 김만화 씨. 계약할 때 저희 이름 안 넣으셨어요? 뭐예요? 저작권 양도 저한테 모두 하셨고 그에 대해서 제가 스토리 비용도 모두 지불했잖아요. 저작권을 이용 허락한 거지 양도한 게 아니라고요. 저희는 손해배상 청구할 테니까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가 승소했어!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작가들의 이름을 포함해서 만화 출간 계약을 할걸. 그래, 결심했어. 내 만화 스토리에 대한 저작권들은 작가들에게 있으니 작가들의 이름도 함께 기재해서 계약을 진행해야 해. 근데 저자가 3명인가요? 아, 스토리 작가가 따로 있어가지고 공동저작물이거든요, 이게. 그럼 이제 사인할게요. 아, 스토리 작가님들의 좋은 스토리 덕분에 제가 웹툰 사이트에도 제 만화를 연재하게 되고 만화가로서 유명해질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아니에요. 김만화님의 그림 실력 덕분이기도 하죠. 저작권 양도란 저작권자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 즉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저작권 이용 허락이란 저작권자와 저작권 사용자 사이에서 적절한 합의 계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전자가 후자에게 부여하는 허가를 의미합니다. 저작권 이용 허락은 오로지 저작물 사용에 대한 권리이죠. 이용 허락은 양도와는 달리 저작권 소유의 이전을 가져오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법 제45조와 제46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